제가 오늘은 제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약간 그뭐 스토리는 아니지만 플로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보시면 이건 되게 오래된 건데 이제 뉴질랜드의 그런 그 양떼목장 같은 데 있잖아요. 그런 데 가서 화보를 했던 거예요. 옛날에는 그냥 그런 화보를 보면 뭐 괜찮은 데 가서 뭐 거의 목가적인 분위기로 찍었구나 하지만 사실은 이런 화보를 여러분이 볼때 중요하게 딱 봐야 되는 게 얘가 스타일링이 잘 된다 안 된다도 너무 중요하지만 약간 그 어떤 배경이나 왜냐하면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. 그래서 저희가 그냥 흰 배경에 옷을 찍는 것보다 조금 더 스토리를 가지고 그걸 찍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화보를 찍는다고 하게 되는 모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디자이너도 그렇고 내가 어떤 그림을 만들 때는 그 컨텐츠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. 컨셉이라는 게. 그쵸? 여러분이 먼저 옷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는 약간 뭐 어떤 식으로 컨셉을 짜면 되겠어 라고 안 하잖아요. 컨셉을 먼저 정하죠. 그거를 주로 어디서 받아요? 그런 콘텐츠 그 컨셉은 잡지? TV?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나중에 한번 이걸 숙제로 해서 한번 하긴 할 텐데 그런 컨셉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. 근데 그게 끊임없이 그거를 해봐야 나중에 여러분이 기획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. 여러분이 큰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디자인은 그 중에 일부인 거예요, 사실.